지금 그냥 침대에 누워있어요. 계속 찬송 그거 유튜브에서 틀어놨다가 구독자님하고 카톡 계속 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데 졸리기는 해요. 왜냐면 4시간인가 4시간 반밖에 잠을 안 자가지고 원래 새벽 예배 안 갔으면 계속 쭉잘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늦어도 갔는데 내가 새벽기도 가려면은 10시나 뭐 그쯤에는 자야 되는데 근데 잠은 항상 늦게 자니까 12시나 1시에 자니까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이 최고야. 근데 최고라고 말은 못했지만 근데 나는 내 앞에 빨리 누가 생겼으면 좋겠다. 왜냐면 나는 외로운 게 싫어. 나는 외로운 게 너무너무 싫어. 졸리기는 졸린데. 근데 수요일보다 되게 늦게 시작하지 않아요? 8시라서. 7시가 아니고 8시야. 여자, 그, 룸메이트 되고 싶다는 여자분이 이따가, 20분 있다가 페이스타임 하기로 했는데. 내가 옛날 같은 메이크업을 했지. 여자라도. 근데 뭐 아까 울어가지고 눈이 부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뭐 인상이 나쁘게 보이진 않았으면 하고 너무 졸려서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건 있겠구나. 그 교회 주변에 보니까 아파트인지 콘도인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앞에 살면은 진짜 가깝겠다. 편하겠다. 교회 다니기도 편하고. 어차피 이렇게 교회 집, 교회 집 이렇게 할 거면 나중에도 뭐 회사, 집, 교회, 교회, 집, 회사.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교회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고. 에휴, 당신아, 난 당신한테 그냥 미안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괴롭지. 그래도 내가 이 괴로움을 잊어야만 살 수가 있으니 지금은 어쩔 수가 없지 않나? 자꾸만 혼자 있으니까 당신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너무 괴로워. 응? 너무 괴로워서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를 좀 좋아해주는 사람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 아직은 그래도 젊기는 젊은데, 뭐, 언제 누가 생길지 모르지만, 아직 50대라면 6년 남았구나. 그래도 50대기 전에는 지금 그래도 젊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야 될 텐데.
나는 주로 연하 아니면 동갑을 만났었거든요. 연상은 2살 연상은 있었지. 근데 아무튼 옛날에 생각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나 뭐 그런 남자한테 더 이제 사랑이나 예쁨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동갑 아니면 나보다 나이 어린 연하가 주로 이제 나에게 왔는데, 나이가 어린 연하는 연하지만 되게 애늙은이 같이 좀 어른스러운 그런 타입들이었지. 그래서 내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걔가 나를 챙겨주는 그런. 아무튼 아니면 다른 생각 안 하게 빨리 룸메이트라도 빨리 들어오든가. 응? 아, 더 이상 가격을 내리고 싶진 않다고. 내가 진짜 1,500불에서 1,300까지 내렸는데, 1,300 하니까 1,500보단 반응이 좀 오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만약에 1,000불이나 뭐 이렇게 하면요, 진짜 너도나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근데 300불인 것도 큰 돈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쉽사리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 근데 아마 천불이면 아주 신나서 들어올 거야. 사람들이 진작에 들어와 있겠지.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것도 있다. 내가 아까 4시간 반잔 것도 있고, 또 캔맥주를 하나 먹어가지고 그래서 졸려온가 보구나. 저는 뭐 술을 취한 기억도 별로 없어요.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저번에 동갑 친구랑 한번 먹고. 근데 대부분 술 취하면 그냥 텅이 좀 꼬인다 그래야 되나? 약간 애교 부리듯이 텅이 좀 꼬이고. 그리고 그냥 얌전해요. 주사 같은 거 없어. 근데 뭐 만약에 있으면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그 정도? 막 소리 내서 우는 건 없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거? 근데 대체적으로 얌전하죠. 아니면은 애교 부리는 목소리를 내거나. 근데 그건 텅이 꼬여서 그래요. 아무튼간에 그냥 빨리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큐티도 하고 싶다. 응? 도대체 왜다 9월 달로 올렸는지를 모르겠네. 뭔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야지. 안 그러면 나는 세상을 살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 거야. 그래, 약 같은 것도 사실 신경안정제? 이런 것도 사실 먹고 싶지 않고, 술 같은 것도 뭐 가끔이라도 먹고 싶지 않고, 뭐 기분 좋을 때 마시는 건 오케이인데, 굳이 뭐 힘들 때 먹고 싶진 않지. 스펙터클한 마이 라이프가 참 싫구만. 응? 아무튼 한국 중학교 때부터 제일 오래된 친구. 응? 뭐 지금은 아무 생각 없지만 그래도 저기 서운하다. 어? 반반은 무슨
치킨이냐, 프라이드 치킨이냐, 양념 반이냐, 어? 오리지널 반이냐. 반반이라는 말은 뭔 말이야 도대체? 걔가 그렇게 말할 때 되게 교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응? 자기는 살면서 크게 뭐 문제없이 평탄하게 살았으니까. 응? 그치, 네가 뭘 이해하겠니? 내가 너라도 이해 못하겠지 뭐. 나한테 매일 전화하고 안부를 물어봤던 건 그걸 자체만 너무 고맙긴 했었는데, 마치 지금은 그것이 너가 나는 원래 착한 여자야 이런 느낌으로 나한테 한 건지. 그래 뭐 잘 살아라, 잘 살아. 나는 좀 마음이 떠났다 너에게. 너무 너무 서운하고 그래. 말 표현도 그렇고. 나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 지금 그래도 내가 뭐 빨리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겠지만요, 계속 이렇게 한심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다고. 그래도 저기 뭐야, 수호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그때 도와주신 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는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도 무조건 밖에 나갔어야 됐죠. 그거는 저에게 더 지옥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지옥 같은데 그거는 더 지옥 같겠지. 근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시간을 좀 내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만난다면 우리는 뭘사 먹을까요? 스테이크를 칼질을 할까요? 아니면 해장국이나 설렁탕을 먹을까요? 아니면 백숙을 먹을까요? 그냥 갑자기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스테이크는 남편이 좋아했어가지고 먹기가 미안하고 뭐. 그런데 우리가 언제 만날까요? 만약에 만나도 참 신기하겠다. 올해 안에 만날까요? 내년에 만날까요? 만약에 만나면 오랜만에 만난 큰 오빠 같은 느낌일까? 아니면 친척 오빠 같은 느낌일까? 아니면 옆집에 사는 어떤 아저씨 같은 느낌일까? 알 수가 없지요. 제가 원래 좀 상상력이 풍부한가 봐요.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별로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도 아예 안 하니까 나는 그냥 자동으로 생각이 나요. 어쩔 수가 없음. 아 맞다, 6시에 페이스템 만들었으니까 그 준비를 해야 되겠네.